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새로운 IT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업의 전략과 신성장을 위한 차세대 핵심 과제 선정에 영향을 주죠. 신규 사업 전략과 기존 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IT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일상과 핵심 가치의 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진 자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전략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그거는 바로 이 데이터의 측정의 핵심인 센서 기술, 그리고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 솔루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사물 인터넷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 사물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에게 자동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서비스 접점, 포인트 오브 컨택트라고 부르죠. 즉 POC, 이게 필수적입니다. 총 세 가지, 이것이 사물 인터넷에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물 인터넷 시대 이 비즈니스 가치가 도출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센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컴퓨터의 키보드 마우스,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마이크처럼 이 사물 인터넷 기기에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센서가 입력장치 역할을 하죠. 이 데이터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측정하고 수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입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죠. 키보드, 마우스, 손가락 터치. 사물 인터넷 센서는 오히려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밝기, 소리, 움직임, 온도, 습도, 고도, 더 나아가서는 가속도, 바람의 세기, 심박수, 땀의 양, 맥박, 무게, 어마어마하죠.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 육감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센서가 있어야 이 양질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겠죠. 스마트워치만 한번 보더라도 사용되는 센서가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만 그걸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의 센서는 보다 다양한 항목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측정은 엄청나게 매우 디테일해야 합니다. 센서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고 특정 영역의 센서도 기술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 투자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차세대 성장기의 확보가 이 센서에서도 가능한 거죠. 실제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독특한 센서를 만들어 도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헬스케어 분야의 벤처기업은 기존에 먹는 약에 부착하는 아주 작은 모래알 크기의 센서인 헬리우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헬리우스라는 센서는 위에 들어가면 위액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전류인 약 1.5V 정도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몸에 부착된 패치하고 서로 연동시켜서 즉 1.5V의 전기를 감지해서 약의 복용 여부라든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어그테그라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은 크롭X라고 하는 센서를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토양 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지 또 이 센서는 땅에 꽂아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과 토양을 구성한 성분은 어떤지 수분량은 어떤지 이런 걸 측정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농작물이 최적의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두 번째 사물 인터넷 센서 중에는 이 사람을 인증하는, 즉 로그인하는 기술이 향후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아이디와 암호를 직접 입력을 해서 그래서 인증을 하죠. 혹은 지문인식을 통해서 해당 기기와 서비스의 사용자임을 인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에서는 각 기기별로 입력 장치가 다 다르고 PC나 스마트폰처럼 키보드나 이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기별로, 사물 인터넷 기기별로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즉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앞으로 향후 훌륭한 사업 가능성을 얻을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물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사람에 따라 다 각자 다르게 저장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내게 맞는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나한테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기들과 생체 인식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부착하는 니미 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손목에 부착을 한 다음에 주변 사물들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또 자신의 심장 박동 패턴을 은행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이 밴드를 착용하면 밴드가 심전도를 측정해서 아 정말 이 사람이 본인이 맞구나 이걸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인증기술이죠. 다 인증기술이 두 번째 사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객과 만나는 대표적인 채널, 이걸 가리켜 포인트 오브 채널 해서 POC라고 부르는데요. 이 POC가 사물 인터넷 플랫폼 시대의 주도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 시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냐 없느냐가 판단이 될 겁니다. 고객 접점이 있어야지만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자 경험을 서비스와 함께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고객 접점이 필요하죠. 그래야 거기에서 비즈니스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웹과 모바일 이후에 주목받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과 직접 만나는 채널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관계 형성을 하고 광고를 팔고 판매를 하고 중개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죠.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카카오톡 모두 웹과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하루에도 수없이 방문하죠. 우리도 모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접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이 데이터의 확보만큼이나 고객과 만나는 채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고객과 만나는 채널이 있어야만 그 채널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방문했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고객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채널을 방문한 사용자의 규모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객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물 인터넷 시대의 헤게모니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간 설명드린 걸 정리하면 향후 사물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기술로서 주목해야 되는 건 센서, 인증, 그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인 포인트 오브 채널,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센서 기술은 중소 제조업체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인증 기술은 기술 기반의 작은 솔루션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고 고객과의 접점은 POC는 다음 네이버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인터넷 기업이 성장해온 것처럼 아주 작은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성공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완제품의 형태로 구성되는 뭐 스마트워치, 인터넷 체중계 이런 하드웨어, 기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같은 기기에 납품을 하는 작은 부품, 센서, 그리고 이런 기기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 솔루션, 그리고 그런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사용자와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이런 영역 하나하나가 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